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교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 즉 그 상황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이와 같이 왜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는 누군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그만큼 아주 많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듣는 자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에 기근이 있는 날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인터넷으로 또는 서적으로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내 심령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내 심령은 답답하고 메마르고 뭔가 공고하고 이리저리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이런 영혼들이 의외로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그만큼 그들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밭의 비유를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기에 둔하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할 때 길가밭을 말할 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밭, 왜 이 길가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이 강화되어져 있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책으로 줄줄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 하는 지식,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서 참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일 때 여호와 앞에 늘 깨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아무도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 즉 이 엘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러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던 불이익이 오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같이 제사장들이 주의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귀는 가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 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머리는 커지지만 심령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하나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은사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감사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세상의 허망한 것이나 미련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자요 귀가 어두워진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우상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미련하고 허망한 세상적인 인간의 모든 지혜는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의 물질을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을 더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허망한 것을 쫓을 때에 결국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멀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받지 못하니 육체는 뭔가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심령은 여전히 답답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자였느냐? 그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라는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부터 21절을 보면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불을 붙이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잘 보살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이 오지 아니했을 때, 다시 말하면 캄캄한 밤, 미명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안에서 그는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직 아일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는 아직 어려서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충성되이 자기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늘 거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을 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아직 그들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신령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 영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이 우리를 각각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것에는 기능을 각각 다르게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무슨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어떤 은사를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각각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자세로 주어진 직분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은사를 주시니 나를 부르시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 어떤 이상을 봤다 했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각각에게 그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는 저것이 있고 누구에게 이것이 있고 그럴 때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나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고 또한 그의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이상을 보는 자라면 어린아이 일은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정욕과 소욕을 버린 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장성한 자다. 이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지식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난 자,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장성한 자인 겁니다. 사무엘이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잘 깨닫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을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지고 엎드리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귀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이 혹여라도 어떤 정욕을 갖고 있으면 그 정욕을 따라서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속이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못 박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또 묻고 물어서
확실하게 확증을 받아야 하죠. 주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우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엘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이제 그 집과 그 조상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잘 섬기는 아이의 심령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 직분을 가졌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졌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버려고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을 불러서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나누는 관계가 레위 지파에서부터 에브라임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옮겨가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세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까? 레위지파가 아닌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불렀느냐? 그가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죠. 그럼 뭐예요? 보이는 제사장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인 겁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엘리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늘 겸비한 자세로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법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겸비한 자세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늘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 그가 바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아멘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루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또 지시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기름 부음을 더 증가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름은, 어린아이 때 부름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도 주의 말씀이 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신 뜻에 내가 합당하게 그분을 존귀 여기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나를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갖지만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령, 겸비한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에나 일에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내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9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봉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식으로 뛰어난 자였었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지혜로나 행함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느냐. 내가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자랑할 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냥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일 뿐인데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십자가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또 이길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존귀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는 늘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면 주님은 나에게 또한 그분의 영광과 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누리는 영적 부요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무엘이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높임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